0642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홈캐스트입니다. 홈캐스트, 은는 동사는 2000년 설립되어 영상 / 음향 및 정보통신기기 관련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통신기기, 디지털 방송 장비 및 수신기의 개발, 제조, 판매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음. 동사의 사업 부문은 DSTV 사업 부문과 전자부품 유통 사업 부문이 있음. 동사의 셋톱박스 제품으로는 HD급 IP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사양의 제품들이 있으며, 전자부품 유통의 경우 카메라 모듈에 장착되는 이미지 센서, 디스플레이용 드라이버 IC 등이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2000년 4월 설립되어 영상, 음향 관련 소프트웨어 및 통신 장비 제조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주력 제품은 디지털 셋톱박스와 휴대폰 카메라용 이미지 센서이며, 디지털 셋톱박스는 미주 지역의 휴대폰 카메라용 이미지 센서는 삼성전기에 주로 공급하고 있음. 대시 2022년 바이오 및 헬스케어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법인과 위성방송 수신기 개발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 DMT를 설립하여 종속기업으로 보유 재무. 대시 셋톱박스 판매 부진에도 셋톱박스 부품 수주가 양호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이미지 센서 유통 부문의 매출 인식 변경으로 전년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시현. 대시 원가 구조 저하에도 큰 폭의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 흑자 전환, 금융자산 관련 금융수지 저하, 중단 영업이익 제거 등으로 순이익은 적자 전환. 대시 전방 스마트폰 산업의 출하량 감소가 예상되나 SK 하이닉스와 반도체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바 이미지 센서 유통 부문의 안정적 성장으로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3년 7월 13일 기준 장마감 홈캐스트의 시가총액은 176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홈캐스트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530위입니다. 홈캐스트의 상장 주식수는 3,503만 8,012주입니다. 홈캐스트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홈캐스트의 퍼은N/A배이고 추정 퍼은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16.3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213.3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74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6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3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89배, 2,67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0억 원, -46억 원, 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6억 원, 198억 원, -7억 원입니다. 홈캐스트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번지 43%이고 유보율은 448.2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91.23이며 전일 대비해서 16.51 더하기 0.6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3.07이며 전일 대비해서 13.19 더하기 1.5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캐스트의 2023년 7월 1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0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440원보다 39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237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